어릴 적 했던 음악 공부는 이상하게도 외우는 건 많은데 정작 그것들을 왜 쓰는지는 알려주지 않아 우리의 마음 한편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처럼 생긴 이 기호의 한국어 명칭은 느림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음표 꼬리 쪽에 그리며 표시된 음표의 음가를 두세 배 정도 길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음가를 두세 배 길게 연주할 거라면 그만큼의 음가를 가진 음표로 표기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느림표를 쓰는 걸까? 한 박자리 4분 음표에 느림표를 붙일 게 아니라 그냥 두 박자리 2분 음표나 세 박자리 점 2분 음표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음가의 음표를 그리면 될 텐데 쓸모없는 이 의문점의 시작은 느림표라는 이름에서 출발합니다. 음의 길이를 늘려서 연주한다 라는 관점에서는 느림표라는 이름이 납득이 가지만 느림표 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라기엔 부족한 이름이기 때문이 느림표의 이탈리아 원어는 페르마타입니다. 페르마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는 것, 멈추는 것, 정류소라는 뜻인데요. 늘리는 게 아닌 정지시키는 것, 페르마타는 음가를 늘리기 위해 쓰는 게 아닌 음악을 멈춰 세우는 기호인 것입니다. 페르마타가 음악을 멈추는 모습은 귀를 통해 들을 수도 있지만 지휘자를 통해 볼 수도 있는데요. 페르마타를 지휘할 때에는 그 순간 규칙적으로 박을 세던 오른손을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르마타가 등장한 순간만큼은 쉬지 않고 움직이던 음악적 흐름이 멈추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하죠. 느림표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페르마타가 등장했다면 여러분의 음악적 시간이 멈추는 그 순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